여기서 아래죠? 어이구야. 에어레텐 과문. 오랜만이다. 뭐? 에어레텐 관문. 정말 오랜만이네. 똑같은 말을 했어. 여기에 그걸 본 병사가 있다는 거지? 장이 그렇게 말했어. 우선 관문의 대장을 만나서 누가 맞는지 물어보자. 알았어. 그건 그렇고, 이런 아름다운 장소에 그게 나오다니. 에스테, 자신을 속이면 안 되지. 흰 그림자나 그거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유령이라고 인정하는 게.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었죠, 언급을. 안 들려, 안 들려. 난 절대 그것만 인정 못해. 굉장히 무서워하는구나. 서 루안시, 동차이스. 이쪽에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카메라가 좀 이상하다. 오른쪽에는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반가워요. 여, 잘 왔어. 병사 베르소. 요즘은 관광객도 적어서 정말 지루해. 들어가겠습니다. 관문인데 그냥 들여보내주네. 아, 안에 있구나. 일단 말을 걸어보죠. 이야,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관광객도 적으니까 느긋하게 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요쯤이, 아, 여기 요리 파는데, 구매한다. 껍질 소금가마 구이. 아, 나 돈이 없어. 이거 갖고 싶다. 방어력이 올라요. 소금에 싼 소어를 등껍질에 올리고 구운 요리. 뭔가를 팔수 있을까? 화이버 로드 팔자. 75원. 화이버 베스트는 놔두죠. 레더를 팝시다, 그럼. 그리고, 강화부츠도 팔까? 200원. 돈이 너무 없다. 너무 가난해졌어, 갑자기. 아이, 그래도 못 사. 환전할 수 있나? 물이 많으니까, 물을 좀 환전합시다. 10원, 10개에 200원이다. 한 400원 벌죠, 일단. 됐다. 허브샌드는 먹어봤으니까 놔두고요. 껍질 소금가마구이 먹을 수 있어. 요리는 안 파네. 아, 너는 그때 유격사군. 요즘은 손님도 적으니까 느긋하게 쉬다 가라. 배가 고프다면 시메뉴를 한번 먹어봐. 다들 손님이 적다는 말을 하고 있어. 요즘 병사들의 군기가 좀 빠진 듯하다. 잠꼬대에서 소란을 피운 바보가 있을 정도니. 군기를 좀 잡아야겠군. 그 사람이 유령 본 사람 아니야? 선거철엔 루안의 모든 관광지가 비어있다고 들었어. 한가롭게 독서나하려고 왕도에서 왔어. 그건 그렇고 이 폭포는 정말 장관이네. 물소리가 마음까지 흔들어. 휴식도 할수 있구나. 어서와. 여긴 여행자용 숙박시설이야. 이용하려면 나한테 말해줘. 이거 휴직하면 시간이 지나겠죠? 얼마일까? 100원. 괜찮아요. 차라리 요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디선가 요리를 팔겠지. 여기구나. 살짝 이동할 때 약간 끊기거나 그런 게 있죠. 왜일까? 저기 실례합니다. 유격사 협회에서 왔는데요. 나 수고가 많군. 한 대장. 가만. 넌 공작각하가 왔을 때. 아하하,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때만큼 너희 유격사들에게 고마웠던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지? 실은 이 관문에서 흰 그림자를 본 병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야, 협회까지 그 얘기가 전진 건가? 정말 면목 없군. 부끄러울 따름이다.
부끄럽다니. 유령을 봤다니 잠꼬대인 게 확실하잖아. 그런 정신 상태로는 유사시에 3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럴수록 더 돌봐줘야지. 그리고 부하가 그렇게 된 건 대장이 내 책임입니까? 어머, 그건 대장님이 잘못 짚으신 거예요. 그 유령을 루안 각지에서 목격되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장한테 의뢰받은 내용을 한 대장에게 설명했다. 그랬군. 잠꼬대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번엔 내가 너무 성급했군. 닉스한테 미안한데. 그 닉스라는 사람이 흰 그림자를 목격한 병사? 그래. 칼데아 터널 입구에서 보초를 서고 있으니까 직접 얘기를 들어봐라. 내가 허가했다고 말하고. 알았어요. 아, 괜히 먼저 왔다.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이거 얼른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루안에 갔다 와야겠다. 닉스는 좀 이따 만나고 일단 루안에 들렀다 오죠. 다녀올게요. 또 막지마 나를. 다행이다. 갈 수 있구나. 혹시 모르니까 또 실패하면은 괜히 아깝잖아요. 헉. 루안에 들려서 이걸 해결을 해놓고 갑시다. 오, 깜짝이야. 위험할 뻔.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되죠? 조심조심. 타줘. 가자. 아이고야. 걸려버렸다. 루안에 도착. 오. 가자, 가자. 호텔에 있었죠? 호텔이 북가구에 있었죠? 북가구 오른쪽쯤이었나? 어디였더라? 허이! 여기였다. 왼쪽이었구나. 도착. 옳지. 어? 어디 가셨지? 아, 여기였나? 어이구야. 죄송해요. 여기였나? 오,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진은 찍었습니까? 잘 찍었어. 나 맞다. 우선은 카메라를 돌려줄게. 오벌 카메라를 돌려줬다. 네, 확실히 받았어요. 그럼 가볼까요? 간다고? 어디? 당연히 공방이죠. 감강 코치를 현상해야 되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 빨리 가자. 오, 현상도 해주는구나. 자, 다 됐다. 네, 고마워요. 좋아, 잘 지켰나 볼까? 괜찮네요. 뜨뜻미지근한데 반응이. 자료용으로 쓸만한 사진입니다. 한번 볼래요? 보고 싶어. 아, 약간 정면이 아니구나. 아하, 조금만 더 오른쪽에 가서 찍을걸. 와, 잘 찍혔다. 생각보다 깨끗하게 찍혔네. 네, 이 정도면 저도 만족합니다. 아니면 좀 더 뒤에서 찍거나. 이걸로 일은 끝났네요. 네, 그러네요. 이야,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일부러 감벽의 탑까지 갔다 오셨으니 뭐 힘들긴 했지만 이것도 일이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 하하, 그렇게 말해주시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맞다, 담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부디 이걸 받아주세요. 문 글라스를 받았다. 오, 이번 조사를 위해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입니다. 그런 거를. 위험한 장소에 갈 때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에헤, 고마워. 담리라니까 사양 안고 받을게. 이러면 좀 미안한데요. 아니에요. 대단한 물건도 아니고. 자, 그럼 다 끝났군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장치 조사 열심히 해. 밥솥 조사.
나도 신경 쓰이니까. 어? 나 그건 어려운 숙제네요. 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안녕. 사요나라. 의뢰 감별개탑 사진 촬영 달성. 한 번에 보고를 하고요. 어? 잠깐. 개조 합성할 수 있나? 슬로. 그 다음 이렇게 요것도 할까요? 개방을. 아, 불이 없구나. 불이가 없어. 쉐라누님 거를 해드릴까? 근데 쉐라누님이 언제까지 같이 있을 줄 알고. 그쵸, 마지막에는 어차피 함께 하겠지만. 아하, 일단은 당장 착용할 게 없으니까 두죠. 새로 나온 커츠는 없고 어둠의 날 정도는 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돌아가죠. 어? 아, 여기가 아닌데. 비행장이죠. 남쪽으로 가야죠. 가자. 에이스텔의 상태가 좀 위험하긴 한데. 아, 아니다. 기어 온 김에 루안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하나 있었죠. 그거를 먹죠.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여기가 레스토랑이었나? 구매한다. 어? 아닌데? 아, 저 남쪽에 있는 건가 보다. 남쪽 가구에도 하나 있었죠. 바가. 여기도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시계탑 같은 게. 읽어볼 순 없네요. 아, 너희구나. 벌써 일하는 중이야. 그런데 소문대로 루아는 선고로 들떠했구나. 이렇게 시끄러우면 물고기들이 도망갈 텐데. 물고기 중심적 사고. 이쪽이었죠. 가자. 여기서 왼쪽. 어? 들어가서 말해야 돼. 이거 이거. 갯바람 수프 파스타. 어, 근데 나 돈이 400원이 없을 텐데. 200원. 아, 그러면은 아껴둔 물속성을 또 20개 팝시다. 이렇게만 되는데. 엄선 뱃살구이는 먹어봤으니까. 갯바람 수프 파스타 취식. 레시피 기억 완료. 어, 안 살아났다. 여깄다. 전원 천회복이구나. 아, 그럼 살려놓고 먹을걸. 아이고야. 살려놓고 먹을걸 그랬다. 그쵸. 살아나! 살려놓고 먹을걸. 아쉽지만. 가자. 아, 아이고야. 걸려버렸다. 다시 에어레튼 가문으로 가면 되죠? 에어레튼 가문. 빠르게 왔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들어갑니다. 어, 올라가서 보자. 아, 시원하다. 벌써 소리가. 얘였죠? 오, 터널로 가려고? 잠깐만 기다려. 지금 열어줄게.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린 협회에서 왔는데, 흰 그림자에 대해 탐문 수사 중이야. 어? 그거 혹시. 아, 하지만 그건 내가 자다 깨서. 아니, 그렇지 않아. 실은 당신 말고도 루안 각지에서 흰 그림자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 당신도 여기 대장님도 그걸 몰랐었나 보네요. 대장님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휴, 다행이다. 꿈치고는 리얼해서. 잠깐, 꿈이 아니라니까 갑자기 소름이. 아이고야, 기분은 이해된다. 어, 어쨌든 그때의 일을 얘기해주지 않을래? 가능한 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았어. 3일 전 한밤중 난 평소처럼 여기서 보초를 서고 있었지. 여기 폭포 소리는 굉장하지만 그 리듬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잠이 오더라. 아하. 마침 밥을 먹고 교대한 바로 직후라 잠이 더 쏟아졌지.
그래서 잠을 깨려고 이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본 거지. 그렇구나. 그거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얗고 희미한데 고풍스러운 복장이었어. 똑같네요. 그게 폭포 바로 위에서 빙글빙글 춤추고 있더라. 갑자기 오싹해져서 나도 모르게 총을 들고 뭐? 유령이 아니라 그걸 쐈어? 얼결결에 말했어. 위협사격을 하려는 건데 적중했지. 그런데 멀쩡하게 그 자리에서 흐릿하게 뜨더니 갑자기 북쪽으로 날아갔어. 와, 총에 반응은 하는데 데미지는 입지 않는 존재. 뭘까?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런, 진짜 유령일지도. 그 뒤에 당황해서 얼른 안으로 들어가 전부 다 깨웠는데 보초 중에 졸다니 뭐하는 거야? 걔네가 총까지 쏴! 라며 혼났지. 하, 유령보다 더 무서웠어. 정말 안 됐네. 뭐 꿈이다 생각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그런 말을 들어도 이젠 정말 못 듣겠어. 대체 왜 방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해줘. 유격사라면 유령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잖아. 그만 둬. 유격사가 신부도 아니고. 신부라면. 그치만 자꾸 나타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쨌든 조사해볼게. 잘 부탁해. 신부라면은 케빈이 뭔가 알지 않을까? 초반에 만났던 케빈이 있죠. 이벤트. 우와, 정말 굉장해. 여자아이의 목소리. 헉, 설마. 엄마, 아빠 이거 봐봐. 아니구나. 티타임인가 싶었는데. 얘야,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넘어진다. 얼굴이 있어요. 우후후, 근데 정말 멋지네요. 고마워요, 여보. 함께 데리고 와줘서. 아니야. 가족들에겐 내가 항상 미안하지.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누굴까? 사이 좋은 가족이네. 여행하러 온 건가? 후후, 그런 것 같아. 어쩌면 외국인일지도. 우와, 정말 굉장해. 와, 보는 것만으로도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왜? 아, 거기 언니. 이 폭포 이름이 뭐야? 이렇게 많은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 거야? 아하, 갑자기 질문을. 저 멀리 있는데. 이 폭포는 에어레텐. 발레리아 호수에서 옛날 수로를 통해 여기까지 물이 흘러오는 거래. 발레리아 호수는 알아. 전기선이 도착하기 전에 본 굉장히 큰 호수 말이지. 맞는데 혹시 외국에서 왔어? 렌 말이야? 맞아. 렌은 멀리서 왔으니까. 그렇구나. 렌이라. 이름이 렌인가 봐요. 정말 귀여운 이름이네. 우후후, 그치? 엄마랑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야. 렌, 언니를 귀찮게 하면 안 돼요. 하하, 죄송합니다. 초면에 폐를 끼쳤네요. 렌은 그런 적 없어. 하하, 신경 쓰지 마세요. 외국인이신가 본데 리빌에 여행하러 오셨나요? 네, 전 무역상이나 리빌에 자주 옵니다만 올 때마다 늘 아름다운 경관에 감탄하곤 하죠. 그 관광객이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왔네요. 그래서 이번엔 겸사겸사 가족 모두가 따라왔어요. 아, 그랬구나. 후후, 드문 일이죠. 아하하, 화목한 가족이네요. 아하. 후후후, 부럽지? 어이구야. 아빠는 출장이 많긴 한데 갔다 올 때마다 선물을 많이 사주고 엄마는 매일 방긋방긋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 그렇구나. 이 언니 정말 부럽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하하, 얘도 참. 죄송합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저기, 언니 이름도 알려줄래? 렌은 언니를 뭐라고 부르면 돼? 아, 먼저 이름을 알려줬으니까 나도 알려줘야 공평한 거지. 난 에스텔. 에스텔 브라이트야. 유격사를 하고 있는데, 유격사라면 알려나? 렌을 어린애 취급하지 마.
근데 언니가 유효사였구나. 무서운 마수들을 막 해치우는 그런 직업이지? 그럴 때도 있어. 호, 유격사라. 그 나이에 유격사라니 실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아하하, 아직 신참이에요. 리벨의 5대 도시는 협회 지부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숙박을 예약하러 이만. 렌, 가자. 오,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렌도 약간 호박색 눈이네요. 저기 언니, 다음에 만나면 꼭 함께 놀자. 그래. 오호호, 기쁘다. 에스텔 언니, 나중에 보자. 얘도 중요한 인물들인가 봐요. 그렇죠. 얼굴까지 있는 거 보니까. 호호, 어른 티가 나는 애네. 티타보다 살짝 어려 보여. 그래 보여. 아하. 호호, 선생님 생각이라도 나. 에헤헤, 조금. 그리고 요시아랑 만난 것도 저 아이 만날 때였구나 싶어서. 그랬구나. 그럼 목격담을 들어갈까? 일단은 저길 가야겠죠. 고아원. 여, 잘 왔어. 우리 가는 건데 잘 있어. 이사를 해두고 고아원으로 갑시다. 고아원까지 가려면 꽤 멀어요. 한참 지나서 루안을 찍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달리자. 루안까지 달리는 거야. 오, 조심조심 하면서 버터풀 피하고. 호이 호이, 가자.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그냥 루안에서 보고를 하고 가죠. 호이, 그런 게 나을 것 같다. 돈도 받고. 그러고 보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루안 남가고. 아이고야, 또 걸렸다. 미끼를 어디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몬스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니. 여기였죠? 새로운 건 안 들어왔고, 수베마수랑 이것들은 아직 롱으로 남아있네요. 보고한다. 간벽의 탑 사진 촬영. 오, 좋아 좋아. 2000원 벌었고요. 1BP G+ 클래스. 이야, 수고 많았어. 무사히 의뢰를 달성했구나. 또 의뢰를 달성하면 보고하러 와줘. 요렇게 하고. 새로운 의뢰 없었으니까 가자. 잠깐. 혹시 무기가 업데이트 됐나? 그렇지 않네요. 가자. 아이고야. 맵의 해도. 여기에 그 수배 마수가 있죠. 저 불꽃들 아직 있구나. 남 루안시, 북 마노리아 마을. 여기가 제니스 아카데미였죠. 제니스 왕립 학원. 여기 혹시 지금 가면은 있나? 클로저 있나? 한참 가야 되는구나. 들어가는 길이 좀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고아원 가는 게 낫겠다. 궁금하긴 한데, 그쵸? 이쪽에 길이 하나 있었죠. 누가 부지런하게 보물상자를 채워주네요. 티아약을 얻었다. 쟤 또 있구나. 발이 달린 상어들. 원래 이쯤에 있었는데. 수배 마수가. 저 아래 보물섬도 있지 않았어요? 그쵸? 너 상자 지키고 있구나. 너니 수배 마수? 비켜줘서 고마워. 잘 있어. 도망가자. 궁금하긴 한데, 굉장히 궁금한 비주얼이긴 한데. 여기도 있네.
이렇게 보면 예쁘게 생겼다. 그쵸? 비행선 같이 생겼다. 아래쪽에 있는 꾸물꾸물거리는 것만 빼면. 아, 수베마스 여기 있나? 어? 아! 딱 봐도 얘죠? 쟤구나. 저렴 테이프. 잠깐만 있어봐. 아래쪽 좀 탐색을 하고. 여기 비밀문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 뭐 있다. 갯지렁이. 좋아, 좋아. 낚시 포인트에서 낚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바닷가에 낚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 없고요. 아, 그래, 바닷가를 통해서 가는 거였죠. 맵을 한번 보자. 아, 이 맵 말고. 어, 사라졌네. 여기가 아니었나? 아주 희미하게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아, 여기다. 여기서 낚시가 되겠다. 한다. 프로그레 로드. 바다에서 쓰는 미끼래요. 갯지렁이 한번 써볼까? 여기 바다니까 낚일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바다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헐! 아니었죠? 너무 낚시가 어렵다. 원래 여기에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래쪽이었나? 아래쪽에 잠깐 맵만 확인하고 아니면 올라오죠. FC 때 저쪽으로 보물섬으로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까지 아니지만 꽤 유용한 요슈아의 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없다. 아, 여기 이 길이야. 있네요. 한번 가보자. 뿅차. 일단 바닷가로 나간 다음에 여기에 숨겨진 길이 있죠. 요렇게 가면 해안을 따라갈 수 있는 얕은 길이 있고 그 끝에 보물이 있죠. 어? 뭐 이상한 거 살고 있어. 보물이 안 돼. 너 이리 와. 보물 내놔. 아츠. 나는 일단 티아를 쓸게. 근데 설명해보자. 휴일 스탬퍼. 해벽의 각각 마수. 최면 효과가 강한 거품을 내뿜는다. 마법에 약하네요. 나는 일단 티아를 한번 쓰고. 누님께서 속고를 한번 쓰자. 세 개 다 맞겠지? 속고! 아하, 물리가 좀 약한데 마법으로 공격해야겠다. 그 다음에 아트로. 아, 바람도 약하네. 에어리얼을 쓸걸 그랬다. 파이어볼트. 옳지. 아트 에어리얼. 에어리얼. 바람아 불어라. 좀 강해 보였는데 약하잖아. 오늘따라 약간 끊기는 게 좀 있네요. 별로 티는 안 나는데. 마수의 등껍질, 갯지렁이. 다음 녹화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 가자. 고아원으로 가야겠다. 호이. 북쪽으로 맞춰놓고. 항상 헷갈리니까. 달려라. 고아원이 꽤 멀구나. 일단은 저 강해 보이니까. 어! 으아. 아야, 아야. 왜, 도망가야겠다. 너무 위험해. 아닌가? 읽어라도 보자. 나이트 암모. 해변의 대형 마수. 고압 전류를 방전한다. 쓰러뜨리면 자폭하니 마무리는 멀리서. 마즈젤. 연체 마수. 촉수로 사냥감을 잡아 야문을 빨아들임.
공격당하면 분열한다. 길어지겠다. 손해는 봤지만 도망갑시다. 길이 저쪽이 아니었구나. 레벨업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쵸? 도망을 간다고 능사는 아닌데. 일단은 우리 목표가 있으니까 고아원으로 가야겠죠. 동루안시 서마노리아 마을 다 온 것 같은데. 동메르시아 고아원, 고아원으로. 이 음악 들어가면 시작되려나? 앗! 오, 재건됐구나. 마노리아 고아원. 방화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혀 모르겠는걸. 건물을 재건했다는 것만 빼면 예전 그대로네. 정말 잘됐다. 에스텔씨. 어? 원장님. 후후, 역시 맞군요. 어서와요. 아, 오랜만이다. 이분은 처음 오시는 거죠? 선배 유격사인 시라자드 합이에요. 원장님에 대해선 얘기 많이 들었답니다. 차를 정말 잘 끓이는 최고의 어머니라고. 어머, 부끄럽네요. 저기 고아원 재건한 거 정말 축하해요. 전이랑 똑같아서 완전 놀랐어. 마노리아 주민분들과 인부분들의 호의 덕분이랍니다. 역시 이런 분위기가 메르시아 고아원에 잘 어울리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저기 아이들은 안에 있나요? 조금 전에 마노리아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은의 신부님이 와서 주일 학교를 열거든요. 어? 케빈이 아니야? 그렇구나. 어쩌지? 인사하는 김에 아이들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라. 혹시 폴리가 본 휜 아저씨 말인가요? 휜 아저씨래.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아하, 목격자가 폴리였구나. 그 여자 꼬마애 아닌가? 폴리는 확실히 감이 좋았었지.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안에서 기다리세요. 차량 과자를 대접할 테니. 고마워요. 아하. 에스텔, 왜 그래? 테레사 원장님, 요슈아 얘기는 안 물어보네요. 아하. 클로즈한테 들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 고민해서 제가 상담을 해줬었거든요. 에스텔 씨, 많이 괴로웠죠? 아하, 마음을 써주신 거구나. 아하하, 이런. 원장님 같은 분에게 위로받으면 나 참기 힘든데. 아하. 에스텔, 참을 필요 없어요. 항상 옆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이 떠나버렸으니. 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당신의 어머님을 대신할 순 없겠지만 이대로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하, 부끄러워라. 정 유격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호호, 그러고 보니 정 유격사가 됐군요. 축하해요, 에스텔 씨. 아니, 아직 신참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원장님, 아까 클로제가 고민했었다고 말했었죠? 네, 에스텔씨와 요샤씨의 일로. 소중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다. 아하. 아마 그게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일이겠죠. 소중한 사람. 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런데 뭔가 조금 기쁘네. 빨리 클로제를 만나고 싶다. 지금은 시험기간이라 학원에는 못 들어갑니다만. 아, 그렇구나. 안 가길 잘했다. 이제 곧 있으면 끝나니까
금방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아이들이 늦네요. 주일 학교 수업이 원래 이렇게 길어요? 아니면 수업은 끝났는데 마을에서 놀고 있을지도 몰라요. 새로 오신 순애 신부님이 아이들을 꽤 좋아하시거든요. 새로운 순애 신부, 어라,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럼 마노리아 마을로 가보는 게 좋겠다. 오는 길에 아이들도 데려다주면 되겠네. 아, 그러면 되겠다. 어머, 괜찮겠어요? 헤헤, 신경 쓰지 마세요. 맛있는 차와 과자에 대한 답례예요. 그리고 안긴 답례도 해야지. 아, 정말. 후후. 알겠어요.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되게 오랜만이다. 코끝이 찡한 이야기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화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을 배웅이 아니죠. 아이들을 맞이하러 마노리아 마을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보신이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